네, 이번 시간은 웹브라우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웹브라우저라고 하는 것은 인터넷에 흩어져 있는 그 수많은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찾아서 보여주는 이 프로그램이 웹브라우저죠. 그런 점에서 웹브라우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부터 하게 될이 인터넷 탐험의 출발점으로 아주 제격입니다. 자, 웹브라우저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방문하고자 하는 사이트나 아니면 본인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접근할 수 있는 URL을 주소 표시창, 주소 입력창에다가 입력하는 것이 제일 먼저죠. 그렇게 해서 주소를 이렇게 입력을 하고 그리고 엔터를 땅 치면 웹브라우저는 여기 있는 이 주소를 분석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정보를 찾기 위한 준비를 시작하는데요. 그 준비에 해당되는 주소 분석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생긴 URL이 있습니다. 이 URL을 클릭하면 자, 이렇게 생긴 웹페이지를 보여주고요. 웹페이지에는 이미지가 한장 있고요. 그리고 그 생활 코딩 홈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는 링크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문서를 만들어주는 이그 파일이 바로 이 로고.html인데 이 로고.html로 브라우저는 접근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분석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URL을 한번 분해해서 한번 같이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제일 먼저 이 HTTP라고 하는 것은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겁니다. 프로토콜은 우리말로는 뭐 약속이란 뜻인데 이 통신을 할 때는 이 각각의 통신에 참여하는 주체들, 예를 들면 웹브라우저와 또는 웹서버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주체죠. 그것들이 서로 알아들을 수 있는 약속된 기호,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예, 서로가 어떠한 기호를 다르게 해석하면 안 되니까요. 바로 그런 것들이 이제 프로토콜인데 여기서 얘기하는 프로토콜은 이 통신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HTTP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웹이랑 같은 뜻이고요. 여러분, 웹과 인터넷은 좀 다릅니다. 인터넷이 훨씬 더큰 개념이고요. 그 인터넷 안에 웹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는 거예요. 웹 외에 이제 뭐 텔넷이나 또는 FTP나 뭐 DNS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웹이라고 하는 큰 카테고리의 하위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HTTP라고 하는 것은 이 웹페이지를 서버와 클라이언트, 즉, 웹서버와 여러분의 웹브라우저가 서로 주고받기 위해서 이 정의되어 있는 규칙, 규약이 바로 HTTP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것이고, 여기 있는 HTTP는 HTTP 말고, 뭐, FTP나, 뭐 기타 등등의 것들이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여러분들이 웹브라우저에다 이렇게 입력할 때이 앞에다가 HTTP를 입력 안 하고 그냥 주소를 쭉 입력하게 되면 이것은 웹브라우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에다가 HTTP라고 입력했다고 간주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뒤에 보시면 이 슬래시 슬래시가 이렇게 두개 있죠? 앞에 있는 땡땡도 있는데 제가 빠뜨렸네요. 요건 이제 구분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쪽에 있는 HTTP라고 하는 프로토콜과 이 뒤에 따라오고 있는 그 여러분이 접근하고자 하는 자원의 주소를 분리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슬래시 슬래시라고 하는 거고요. 이 재미있는 일화가 있는데 웹을 창시한, 뭐 창시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팀 버너스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 규칙을 만든 사람인데 한 1년 전인가? 예. 이 슬래시 슬래시라고 하는 것이 불필요했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뭐 굉장히 사소한 걸 수도 있겠지만 인터넷이라는 게 워낙에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 슬래시 슬래시라는 것을 이 불필요하게 추가한 것만으로도 여러 가지 비경제성을 낳았다라고 하는 그런 점이죠. 예, 저는 좀 멋지게 느껴지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요 뒤에 있는 opentutorials.org라고 하는 것은 이 서버의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서버라고 하는 것은 이 클라이언트와 서버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 클라이언트는 뭐냐면 여러분이 그 사용하는 컴퓨터 또는 그 컴퓨터에서 동작하는 웹브라우저 이런 것도 이제 클라이언트 거고요. 그 클라이언트에다가 우리가 URL을 입력하면 입력하고 엔터를 땅 치면 그 URL에 해당되는 정보를 네이버의 서버나 아니면 구글의 서버나 다음의 서버나 아니면 여러분의 친구의 블로그가 설치되어 있는 서버에서 그 정보를 가져오잖아요. 바로 그 정보를 제공하는 쪽이 서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식당 가면 서빙이란 말 쓰죠. 서빙이라는 것은 뭔가를 제공한다는 뜻이고 제공하는 사람이 서버가 되는 거죠. 클라이언트는 제공받는 쪽이 클라이언트고 뭐
갑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서버는 을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아무튼 그게 이제 요 서버라고 하는 것이고, 이 서버는 주로 이 어떤 특정한 컴퓨터의 위치를 가리킨다고 일단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openTutorials.org라고 적게 되면 이 openTutorials, 즉 생활코딩의 홈페이지가 홈페이지를 담아내고 있는 인터넷상에 존재하는 어떤 컴퓨터를 가리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요 뒤에 보면 슬래시 유저, 슬래시 코스, 슬래시 1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openTutorials의 홈페이지인 이 openTutorials.org에 해당되는 컴퓨터 안에는 여러분의 그 노트북이나 데스크탑 컴퓨터와 똑같은 컴퓨터입니다. 특별한 컴퓨터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컴퓨터 안에도 파일이 있고 그 파일들을 그룹핑하고 구조화시켜주는 디렉토리가 존재하는 거죠. 바로 그 디렉토리의 위치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유저라고 하는 디렉토리, 윈도우에서는 폴더라고 하죠. 그 밑에는 코스라는 디렉토리가 있고 코스라는 디렉토리 밑에는 슬래시 1이라고 하는 디렉토리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제일 끝에 나오는 logo.html이라고 적혀있는 것은 요 위쪽에 있는 요 디렉토리에 속해 있는, 안에 포함되어 있는 log.html이라고 하는 파일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기에 있는 요 내용을 말로 정리해보면, 자, 브라우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나는 이 생활코딩의 로고와 링크가 표시되는 요 웹페이지를 지금 보고 싶은데 이 웹페이지는 log.html이라는 웹페이지야. 그런데 이 파일은 이 openTutorials.org에 해당되는 위치에 존재하는 컴퓨터가 가지고 있고 그 컴퓨터 안에 있는 유저 밑에 코스 밑에 1이라고 하는 폴더에 logo.html이라는 파일이 있어 라고 브라우저에게 알려주고 엔터를 딱 치면 그 거기 있는 내용을 나한테 가져와 이렇게 시킨 거죠. 그럼 브라우저는 그 logo.html 파일을 저장하고 있는 컴퓨터를 찾아가서 거기 있는 파일을 물어보는 거죠. 그 컴퓨터에게 나는 지금, 아 그래서 자 다시요. 브라우저가 그 컴퓨터로 이동을 하면 openTutorials.org 그 컴퓨터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나는 네 안에 있는 유저 밑에 코스 밑에 1이라고 하는 디렉토리에 logo.html이 필요해 라고 하면 그 컴퓨터가 주는 거죠. 그 파일을. 그럼 그 파일을 받아서 브라우저가 가져온 다음에 그것을 웹페이지에 표시를 해주게 되면 이렇게 생긴 이 화면이 출력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아주 순식간에 일어나는 거지만 이게 컴퓨팅 세계이기 때문에 순식간이지 만약에 우리가 이 과정을 직접 겪는다면 한 달에서 두 달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요. 자, 그러면 다음 동영상에서는 제가 실제로 이 웹페이지를 여러분이 요청했을 때 이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여드릴 수 있는 이 도구들을 이용해서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저랑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